월요일은 죽고 싶다. 화요일은 화가 난다. 수요일은 숨 막힌다. 목요일은 하루만 더. 금요일은 금방 간다. 토요일은 봉인 해제. 일요일은 죽기 직전. 그리고 이하 반복. SNS를 뒤흔든 출간과 동시에 영화 요청이 쇄도한 영화.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입니다. 뻔뻔하고 조금 대책 없어 보이는 기발한 제목의 영화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영화는 지난 2014년 제21회 전격 소설대상 미디어웍스 문고상을 수상하며 데뷔와 동시에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키타가와 에미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죠. 평범한 취업준비생이었던 이 작가는 회사를 위해서 개인을 무조건 희생하는 기업 문화에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이를 소재로 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 얘기다 하면서 독자들은 공감과 지지를 보냈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5년 9월 제4회 시즈오카 서점 대상 영상화했으면 하는 책 1위에 선정되면서 결국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2년의 기다림 끝에 관객들을 찾아온 영화, 오늘도 빨리 퇴근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영화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를 요리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 회사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아오야마 다카시. 집안에 쌓여가는 쓰레기만큼이나 그의 출근길 마음은 복잡합니다.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어려운 취업에 성공하고 기쁨은 잠시. 영업부 사원으로 실적이 중요한데 아오야마는 몇 개월째 계약 한 건 하지 못하고 저조한 실적을 보이며 혼나기 일쑤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그의 생활. 3개월 동안 150시간의 야간 근무. 아오야마는 점점 지쳐가죠. 그러던 중 잠시 정신을 잃고 열차에 치일 뻔한 순간, 초등학교 동창이라며 한 남자, 바로 야마모토가 아오야마를 구해냅니다. 그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지만 왠지 모르게 유쾌해지는 야마모토. 그를 만난 후부터 아오야마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영화가 되기까지 어떻게 캐스팅이 된 것일까요? 나루시마 이즈루 감독은 각본 의뢰를 받은 당일 모든 일정을 미루고 지금 다카시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라는 말과 함께 연출도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글을 읽는 내내 두 주인공으로 머릿속을 맴돌던 후쿠시 소우타와 쿠도 아스카에게 다음날 바로 연락해서 캐스팅 콜을 보냈죠. 후쿠시 소우타의 경우는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오사카 사투리를 내뱉는 야마모토가 그동안 자신이 맡아온 캐릭터들과 정반대 인물이라는 점에서 마음이 끌렸다고 합니다. 반면 쿠도 아스카는 자신과 다카시가 많이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럼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우연한 순간에 만나게 된 아오야마와 야마모토. 아오야마는 야마모토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아오야마의 직장 생활에 청신호가 켜진 걸까요? 그리고 또 도대체 야마모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칙칙한 넥타이의 색은 화려하게, 그리고 변화된 머리 스타일, 모두 야마모토의 조언이었죠. 그렇게 밝아진 아오야마에게 아주 큰 계약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드디어 큰 계약의 성사를 앞둔 그때, 아오야마는 엄청난 실수를 하며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히게 됐죠. 그리고 일생일 때 가장 치욕스러운 사과를 모든 직원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모든 생활과 오프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 순간 야마모토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긴 아오야마. 그는 인터넷을 통해 야마모토에 대해 검색을 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친구인 야마모토는
이미 3년 전에 사망한 거죠. 야마모토는 귀신인 걸까요? 유령인 걸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 모든 사람들의 눈에 야마모토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야마모토는 아오야마를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걸까요? 또 그는 왜 아오야마를 찾아온 걸까요? 그가 전하려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열정은 번아웃, 월급은 로그아웃, 인생은 삼진아웃 직전의 회사원 아오야마 다카시. 계속되는 야근으로 지하철에서 쓰러지게 되는 순간, 인생을 확 바뀌게 할 친구를 만나게 되죠. 영화의 제목만으로도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이유, 누구나 가슴에 사표 하나쯤 가지고 다니기 때문은 아닐까요? 직장인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영화,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입니다.